안녕하세요. 後藤 真希예요. その後、帰宅した時子さんは、真希さんに自殺をほのめかす発言をし、3階の部屋へ向かったとみられ、警視庁は窓から飛び降り自殺したものとみて調べを進めていました。弟裕樹は2007年7月、東京都江戸川区の工事現場から数人の仲間と金属ケーブルを盗み転売。先に捕まった仲間からの供述で、逮捕は時間の問題だった。自由もない、束縛される、拘束される、したいと思ったことがまずできない。毎日毎日どうしようどうしよう、歌おうか歌わないかってすごく悩みましたね。ちょっとすいません。안녕하세요라미입니다오늘은모닝굿웃음의최전성기를이끌었던황금멤버고토마키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85년생인고토마키는99년8월22일오디션프로그램을통해모무스3기멤버로뽑힙니다프로듀서춘크로부터10년에한번나올까말까한인재라는평가를받으며유일하게선발되었는데요고토마키사うれしいです。自分なりに頑張ってきたんで、それを認めてもらえて。당시그녀의나이는만13살평범하게살던중학교2학년학생이갑작스럽게연예계에데뷔하게된것입니다남편을갑작스러운사고로잃고사남매를키우느라고생하는어머니를위해가수가되기로결심했던소녀가첫번째오디션에서바로합격을거머쥐었습니다지명인바에났다고도마치13살입니다전작싱글호르사토의실패로모무스는팀의존폐이야기가나올정도로위기에처했습니다만슈퍼스타재질의고토마키가합류하면서분위기가단번에일신됩니다그녀를메인으로내세운싱글러브머신이밀리언을기록하면서모무스역시부활의날개를펴게됩니다그녀의존재는그만큼세상을뒤흔들만큼엄청났었는데요모닝굿웃음회를살린구세주이자새로운얼굴로대중과매스컴의주목을단번에받게됩니다같은해11월에는모닝굿웃음회내새롭게결성된유닛푸치모니의멤버가되는데이싱글역시밀리언셀러를기록합니다다음해선보인싱글도밀리언을돌파하는등고토마키의파워는정말어마무시했는데요노래실력과외모모든것을갖춘그녀는2001년3월솔로로도데뷔하게됩니다첫싱글은오리콘차트1위를기록했는데이싱글로고토마키는오리콘첫등장1위최연소기록을세우게됩니다모두서로나요って言われて어どうだったびっくりしちゃって嬉しいのそれ言われた時っていうの嬉しいですねついねもうカーって笑っちゃってだけどいいんですかね怖いんですけどなんか言ってなかった이렇게큰사랑을받던그녀는2002년9월23일자신의17번째생일날그룹을졸업하게됩니다모무스광풍을불러일으켰던고토마키는그렇게3년만에팀을떠났습니다99년9월모무스멤버가된그녀는러브머신부터두인나우까지총9개의싱글에참여하면서모무스를최고의여자아이돌그룹으로만들어놓았습니다人生の分岐点に立つっていうのはすごいことですよね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じゃんかなんかやっぱでもいろいろ考えてる中とかでは1年前ぐらいからなんかやっぱ不安な部分とかをどうしたらいいかとか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もなんかよしって思えるようになんか17歳からはっていう졸업후에도그녀는솔로및여러유닛에참여하면서그녀의기획사하루프로를먹여살리게되는데요2002년11월에는마츠우라아야후지모토미키와함께유닛고마토를결성합니다당시잘나가던하루프로의솔로가수들을모아놓은그룹이었습니다
まず卒業して第一弾のシングルってやっぱ一人だと思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りゃそうだよな。それで、で3人だよって話を聞いて、お、3人しかもこのメンツかと思って、うんうんうんうん、ユニット名がゴマットじゃないですか。ゴマットはどうなの？初め聞いた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ね。うん。고토마키는그기세를이어2003년에열린홍백가합전에솔로로출장하기도합니다이후2004년에는아베나츠미와마츠우라아야와함께루치우라나츠미를같은해10월에는아베나츠미마츠우라아야이시카와리카와함께데프디바로활동합니다데프디바싱글역시1위를기록하면서고토마키는5개의이름으로오리콘1위를차지하는기록도세우게됩니다元モーニング娘。고토마키っていうのは嬉しいですか？まあ嬉しい時もあれば元っていうのは名前の一部じゃないから、うん、たまには外してほしいなって思う時もあるんですけどユニット활동들은문제가없었지만정작본인솔로싱글들은노선을잡지못한채갈팡질팡하게됩니다고토마키하면딱떠오르는컨셉을잡지못한겁니다초반에는10대의발랄함과상큼함을내세웠지만20대에들어서면서부터는고정된이미지를탈퇴하기위해섹시한고토마키를전면에내세우게됩니다2006년에낸16번째싱글이오리콘첫등장5위로좋은반응을얻자그다음에발매한앨범도섹시를전면에내세웁니다하지만좋은결과를얻지는못했습니다2006년에는우리나라에서도팬미팅과콘서트를열기도했지요본인의해외첫라이브였습니다고토마키는한국팬들의사랑을한몸에받고돌아갔답니다空港着いた瞬間からファンの女の子も男の子もすごくいてどれぐらい300ちょいぐらいかなお花とかももらったりとかしたので本当嬉しいびっくりしました2007년1월에는모무스결성10주년을기념하는유닛에참가해팬들에게즐거움을안겨줍니다이때까지만해도고토마키의커리어는크게문제없이흘러가고있었습니다하지만2007년10월을기점으로그녀와그녀가족의인생은송두리째흔들리기시작합니다2007년10월고토마키의남동생으로가수로도활동했던고토유우키가절도용의자로체포된겁니다보강조사를통해강도사건에도연루되었다는것도밝혀집니다その被害者の方だったり本当にたくさんの方々にご迷惑をおかけし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がもう本当に申し訳ないという気持ちで당시고토마키는연예인으로살아가는것에대해고민을많이하고있었다고합니다그런와중에남동생의사건이터지자그녀는연예계은퇴를결의하게됩니다아내である私がやっぱり世間から見たらすごい華やかなところで自分がこう出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いいのかなとか결국고토마키는2007년전국투어를끝으로하루프로젝트를졸업하게됩니다これからもですね前向きに後藤真希らしく後藤真希にしかできないこと探し続けて、ずっと歌い続けていたいと思いますのでみんなもずっと温かい目で見ていてください絶対に会いに来てください。이렇게다시만나자고말은했지만얼마나속상했을까생각하면지금도마음이참아픕니다은퇴를생각하고하루프로를나왔지만お母さんにはその自分が亡くなる前にもう一回マキにステージで歌ってとこを見て、見たいとか、そういう夢があって。이런어머니의꿈을이뤄드리기위해고토마키는다시노래를부르기로결심합니다그리고2008년6월 ABEX 로이적하게됩니다그리고차근차근새로운출발을향해나아갑니다활동중지1년4개월만인2009년1월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고 제목처럼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만 세상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2010년 1월 24일 고토마키 어머니가 자택 3층에서 전락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현장에 고토마키도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어머니가 3층 남동생 방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고토마키가 걸려온 전화를 받던 사이에 어머니가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お願いだから 連れてかないで って 아빠한테 お願いしたんですけど 아빠가 来ても 네, 母가 来ても 嬉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 って お願いだから 連れてかないでよ って 言ったんですけどね。 고토마키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산에서 전락사했습니다. 현장에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창문에서 전락사, 그리고 현장에는 고토마키가 있던 겁니다. 악몽 같은 날들이 이어졌지만 고토마키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3일 고토마키는 재출발 스테이지에 섰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마와 頑張り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 頑張りたいと思ってるんで、だから、なんて言うんだろう、良かったと思えるような。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남동생의 체포는 그녀를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었던 걸까요? 결국 2011년 6월 고토마키는 2012년 1월부터 연예계 활동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발표합니다. 부채기는? 何回も何回もやめようと思ったこといっぱいあったんだよね。なんかさ、気づくとさ、いつも一人勝手にいろいろ背負っちゃってさ、いつの間にか自分以外のね、誰かをずっと優先してきたような気がしてて。 마지막 콘서트에는 새 출발에 시작하는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모닝구 무슴의 멤버들이 찾아와 함께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활동 중지 직전 마지막 라이브에서 그녀는 자신의 팬들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스테이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긴 휴식에 들어갔던 고토마키는 2014년 6월 2년 반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매우 기쁜 소식도 전해줍니다. 같은 해 7월 고토마키는 3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던 고토마키는 2019년 3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의 주인공이 또다시 되고 맙니다. 그녀가 전 남친과 호텔에서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전 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불륜남은 주장했지만 고토마키는 자필로 불륜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편의 폭력은 없었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그녀는 불륜 보도 이후 약 3개월간의 자숙을 거친 뒤 복귀합니다. 2020년 4월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모무스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은 고토마키가 가수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으로 까마득한 후배 AKB48과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는데요. 절대센터 고토마키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실력과 오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도 열었는데요. 本当久々のライブで約10年ぶりぐらいのソロライブにはなるので、もう本当にマジでドキドキが止まない感じでした。 本当に歌い出す前から本当に泣きそうと思ってやばかったです。 또한 올 12월에는 10년 만에 솔로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만 13살의 나이에 혜성같이 나타나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던 고토마키. 한 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했고 사회 현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시절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아이돌 출신으로 고토마키만큼 노래와 댄스 실력이 출중해 솔로 가수까지 해낸 이는 지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가수 고토마키가 많은 슬픔을 이겨내고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